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가을 김장배추를 심었습니다. 뭐 엄청 많이는 안 심고 한 두세 가족이 먹을 정도만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종을 길러서 판매를 하니까 이제 김장 베타도 심었고 기능성 베타, 김장 베타도 여기에 김장 베타고 그다음에 이제 휘파람 골드도 여기 심었고 요거는 이제 브람프라스인데 브람프라스는 좀 늦게 심는 바람에 좀 통이 작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휘파람 골드인데 이게 제일 먼저 심었는데 지금 딱딱하게 이제 결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추를 심으시면서 이제 땅에다가 이제 뭐 밑거름으로다 퇴비도 놓고 원형 복비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제 이 줄거리가 까맣게 되지 말라고 이제 궁사도 이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잎을 이제 황화 현상 안 되게 좀 두껍고 좀 녹색 현상을 띠고 싱싱하게 이제 마그네슘도 뿌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석회를 안 뿌리게 되면 이 배추가 석회 결핍이 걸리게 되면 봄에 이렇게 결과가 잘된것 같아도 반을 딱 갈라보면 속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희끗희끗하게 다 말라가지고 속이 이제 비어 있는 경우가 이제 석회 결핍이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미량요소 결핍하고 이제 또 배추가 품종별로 어떤 차이가 나나 한번 제가 지금 이제 세포기를 여기 잘라왔습니다. 잘라왔는데 지금 너무 저녁때라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일반 배추는 여기가 이 뿌리가 잘라면 이렇게 하얗고 그다음에 기능성 배추는 여기가 뿌리가 이제 약간 이제 붉으스름한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반 배추 가장 많이 심는 이제 휘파람 아 여기 휘파람 굴도 여기 이제 브람 플러스인데 이제 저희가 올해 모종 기른 게요세 가지를 길러서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가운데를 한번 이제 갈라보게 되면 이제 지금은 다 배추들이 이제 속노란 배추를 심으니까 이제 속은 다 노란데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뿌릴 거는 어느 정도 뿌렸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제 또 이제 뭐가 부족해가지고 속이 잘못됐는지 이제 그런 것좀볼겸 한번 제가 요 세포기를 한번 이제 갈라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휘파람 골드인데 통은 조금 짧아도 맛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많이 씹는데 어우 딱딱해. 다 잘라야 되나 어떻게 해요? 잘라야지 그러면 뒤면 어떡해. 빼요 어떻게? 빼지 마라. 안 빠지지. 속까지 다 찬, 한것 같은데. 꽉 찼네. 꽉 찼어. 딱 한 바퀴 찼네. 그다음에 이제 노랗지 속. 이게 휘파람 골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능성 배추인데 휘파람 골드랑 한날 심었습니다. 요거는 뿌리가 봐 빨갛지. 끝까지 자르는 게 보기가 좋다. 칼을 큰 칼을 갖고야. 더 노랗네 이게. 그지? 아유. 더 노래야. 응? 이걸로 김장 담을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채도 길고 병충해도 더 강하고 엄청 좋은데 요거는 한 20일 늦게 심었습니다. 왜냐면 저쪽에다 늦게 심어가지고 아직 이제 이세 가지 품종이 아직 이제 작은데 결과가 덜 됐네. 속은 더 노랗네. 그지? 응? 휘파람 골드가 제일 덜 노란 것 같다. 결과 덜 돼서 노라 보이나? 아니, 근데 여기다 보면 그래. 더 이게 노랗잖아. 그지? 더 노란데? 예? 더 노래. 예. 긴장 됐다. 이게 브람 플러스. 이게 휘파람 골드. 그다음에 이게 김장 베타. 지금 속을 잘라보니까 이렇게 뭐 부족 현상은 없고 그냥 이제 속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이제 먹어보고 이제 속이 또 배추마다 약간 특성이 다르니까 이제 나중에 평가를 내리겠지만 하여튼 지금 속은 다 요건 좀 늦게 심어서 이제 결과가 좀덜 됐고
지금 요거는 이제 좀 일찍 심어가지고 결구가 잘 됐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기능성 배차인데, 기능성 배차가 이제 속이 굉장히 노랗고, 여기 밑으면 벌그스름하게 이렇게 이제 분홍, 연분홍색을 띄는데, 요거는 이제 다 하얀색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속은 이게 부족함이 없이 배추가 잘 커서, 오히려 김장 배차는 맛있는 배차를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